안녕하세요. 민감성 피부를 민감하게 살펴보는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피부 민감하신가요? 한국인들의 10명 중 6명은 스스로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결과는 건국대학교 피부과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 타 13개의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스스로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민감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과 스킨케어법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피부가 다시 건강해지셨나요? 만약에 잘 알려진 민감성 피부 화장품으로도 나의 피부가 여전히 민감하다면 저의 영상과 함께 민감성 피부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피부과 한글판 교과서에서는 민감성 피부는 피부과학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내려있지 않다고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나 2021년 현재 민감성 피부는 거의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SI의 정의입니다. IFSI는 가려움과 민감성 피부를 연구하는 국제 포럼이고요. IFSI에서 정의한 민감성 피부는 정상적으로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자극에 의해서도 따끔거림, 화끈거림, 통증, 가려움 중 당김 등의 불쾌한 감각이 유발되는 피부로 이러한 불쾌한 감각이 다른 피부 질환의 병변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즉 원래는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자극들, 예를 들면 수건의 결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매일 쓰는 마스크 이런 것에도 화끈거리고 당기고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민감성 피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우만 피부 타입 정의입니다. 미국의 피부과 의사인 바우만 박사가 구분한 16가지 바우만 피부 타입 중에 민감성 피부 타입이 있죠. 바우만 민감성 피부 타입은 민감성 피부와 반대 개념인 저항성 피부라는 개념을 대비함으로써 민감성 피부를 묘사하여 특정하고 있는데요. 저항성 피부는 강력한 피부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되어 피부 트러블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뜻하고 바우만 피부 타입에서는 민감성 피부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정의와 특징을 조합하면 민감성 피부에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염증이죠. 뭐가 잘 나고 뒤집어지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약한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가 손상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하죠. 세 번째는 신경 혈관 과민도입니다. 쉽게 붉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 따끔거리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민감한 많은 분들은 이런 세 가지의 관점 대신에 두 번째 유인이었던 손상되고 약한 피부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손상되어 약해진 피부이다 라는 고정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피부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나의 피부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민감성 피부 개념 잡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